내가 시세를 차익을 보고 매도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이걸 홀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의도대로 의지대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항상 금리는 이제 한국 금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머니 사이클이라는 책을 쓰신 안동훈 작가님을 모시고 주식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주식투자 머니사이클을 쓴 그 안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정도 주식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센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하는 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안동훈 작가님을 섭외한 게 책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사이클로 설명하신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섭외를 했고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제 주로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막 장이 막 좋았다가 요즘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주식 투자로 손해 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님들한테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네. 저도 뭐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네.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은, 투자와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 전략이 혼돈되어 있다는 거죠. 투자와 시세 차익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어떠한 기업은, 투자로 접근해야 되고, 네. 어떠한 종목은, 네. 예,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투기? 단타?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에 해당되는 기업을 네. 그 단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고 빠져야 되는데 네. 치고 빠져야 되는데 이거를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주식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기업들에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투자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기업이 있고 또 다른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가격이 변동이 생길 것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측해서 예. 기업을 접근해야 된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투자와 관련된 기업은 일단은 네. 이제 그 굳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그 업종 대표주가 맞아요. 예. 업종 삼성전자. 대표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 시세와 관련된 거는 네. 뭐 이제 변동성이 큰 거니까 네. 당연히 작전주가 여기 해당되고 네. 테마주, 급등주, 네. 그죠? 요즘에 이제 공모주가 또 한창 유행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떠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네. 공모주 투자 전략 자체가 네. 치고 빠지는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SK바이오펀드 같은 네. 경우 26만 9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공모가가 거의 5만 원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거의 1년 동안 그 주가 빠진 게 보면 10만 7천 원인가 10만 4천 원까지 빠져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2만, 13만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테마라든가, 공모주라든가, 네. 급등주라든가, 네. 뭐, 우리 흔히 이제 작전주 이런 것들은 내가 시세를 차익을 보고 매도 관점에서 들어가야지 이걸 홀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세 차익을 보고서 투자하는 종목들은 이거는 뭔가 그 기업이 가진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렇죠. 수급 이런 게 더 중요하시는 네. 건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뒤로 하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예, 하는데 예. 경제를 움직이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경제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뭐 호황도 왔다가 불황도 오는데 이런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대체 뭔가요? 우리 저기 뭐 투자님들한테 제가 그 질문을 드릴 때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가게를 차릴 때 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가게, 그때가 뭐 음식점이랑 차릴 때. 네, 옷가게를 차리시든, 아니면 뭐, 핸드폰을 차리시든, 네.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네. 네. 그러니까 유동인구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 네. 소비자. 근데 소비자도 뭐, 각 업종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실 때 또 필요한 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예. 돈. 네. 네.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이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수급 이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소비자가 얼마만큼 많이 있냐 적게 있냐 그게 첫 번째고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돈이죠 돈.
적절할 때 돈이 들어오고 네. 적절할 때 돈이 또 이렇게 나가고 네. 투자죠, 투자. 네. 돈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네. 생산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잘 작동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회사나 아니면 뭐 우리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경제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네. 좀 더 본다 그러면 경제라는 거, 이 모든 걸 합쳐놓은 게 경제잖아요. 네, 국가 경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인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5천만 인구가 아니라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 예. 네, 그래서 소비자의 패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금리인데, 돈, 자본과 관련돼서는 역시 이제 그 금리라는 게 그 매우 지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막 하잖아요. 예, 예. 근데도 우리나라 미래가 밝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제 그,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떠한 경제 상황이라든가 사회현상을 네. 봤을 때 이거를 하나 이제 그 현상을 곧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네. 이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네, 있듯이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하면 생산 가능 인구라 하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64세 그 베이비 부모들이 다 은퇴를 하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은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은퇴 직전에 관심을 가졌던 그 산업들이 있어요. 네. 그 산업들이 굉장히 흥행했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재빨리 거기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거. 예, 저는 그렇게 투자라는 건 항상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총인구로 볼 게 아니고 생산 가능 인구. 그렇죠. 예. 그 소비자 인구를 봐야 되는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총인구로 보면 뭐 감소가 이제 뚜렷이 보이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게 사실 없는 거고 경제에 미친 영향도 사실은 좀 변화만 있을 뿐이지 분명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그거는 볼 때는 그 소비자가 늘어나는 시장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고령화 되면은 예. 고령화들이 이제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소비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그렇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2016년 8월달에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그 인구 이제 지진, 인구 절벽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항상 어느 경제지나 사회지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흘려들었지만은 네. 이미 이제 그 어린이 인구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노인 그렇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 인구 산업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하향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웅진 그룹 있잖아요. 아가방 컴퍼니도 네. 있고 웅진 싱크빅도 네. 있고 네. 그죠? 손오공도 있고 네. 손오공은 뭐 중국에 이제 팔렸고 네. 중국에 팔리려고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니까 바비 인형이라 네. 거기다 팔렸고요. 네. 아가방 컴퍼니는 거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팔렸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셨잖아요. 네, 그 회장님이. 그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어린인 것 저출산 때문에 발생한 어떤 근본적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 네.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네. 유일하게 이거를 극복한 기업이 그 유명한 아기상우성. 네. 어떤 삼성출판사. 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 아기상호성을 만든 그 회사거든요. 아, 네네. 예, 그 다음에 아트박스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린이 산업과 관련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예,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그런 이제 인구 변화 속에서 대비를 잘한 기업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그지, 그대로 그 절벽, 그러니까 맞닥뜨린 기업들은 이제 네. 하향을 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신문 보면은 양적완화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네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것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저희가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공부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하는 역할이 경기를 부양시키기도 하지만 과열되면 또 조정도 하죠. 네. 예. 그다음에 안 돼 경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팬데믹 터지면서 네.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이제 봉착했는데 네. 중앙은행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 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돈을 많이 푸는 거죠. 예. 그리고 금리도 역시 그 이제 0.25% 거의 0에서 0.25% 급락을 시켰는데 이 양적 완화는 뭐냐면 일단은 일이 터졌으니까 뭔가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돈을 푸는 거를 양적 완화라 하죠. 예. 그럼 돈을 풀면 왜 경제가 좋아진 거예요?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일단은 이제 한계 기업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계 가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데로 가서 돈이 좀 숨통이 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흘러가는데 네.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어려운 부분만 가는 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한테도 돈이 가게끔 됐죠. 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용도 높으신 분들.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도에는 대출을 못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출 받으라고 전화도 오고. 그죠? 네. 예. 근데 이 돈들이 상당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에 돈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가게로 간 양에 비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간 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강남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임대 비어 있잖아요. 네. 비어 있는데 근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거리 보면은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건물을 왜 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돈이 풀렸으니까 네. 돈을 좀 받으란 얘기인데 네. 그럼 이 돈을 받으면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뭐냐면 대출 받아서 했겠지만은 네. 뭐냐면은 이제 은행한테도 이자도 주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설계 건축 사무소 네.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들어갈 거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 또 채용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상권 또 네. 살아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또 의도적인 목적이 있죠. 그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생겼으니까 네. 뭐 안 먹던 뭐 음식도 먹고 네. 뭐 안 가던 여행도 다니고 이런 맞아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부동산으로도 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시장도 네. 갔죠. 그래서 주시장을 갔을 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 돈이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여러 가지 기업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는 주가가 상승하니까 소비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돈을 풀면은 그 응급처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돈을 풀었을 때 양적 완화라는 건 일종의 보면은 응급처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경제 어려우면 계속 돈을 풀면 되지 않나? 돈을 네. 많이 풀었을 때 생기는 뭐 문제점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런 게 있죠. 뭐냐면은 최근에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13년 만에 네. 오뚜기가 네. 남의 거 올리는 거 네. 기사 보셨죠? 네. 네. 그 사실 그게 이제 그게 불편한 겁니다. 뭐냐면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네.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가 올라가냐면 물가가 네.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생활에서는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시게 되겠죠. 예. 뭐 아파트값 올라가고 이런 게 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물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현상을 보기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보면은 참 네.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이런 말들이 물가가 네. 올라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이 위축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투자 관점에서부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10년 전에 그 분양을 했던 아파트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라든가 철근 네. 콘크리트 지금 그 가격을 하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10년 동안 얘도 올랐지 인건비도 그렇죠. 올랐지. 네. 이거는 뭐 건설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과 같은 기업도, 주식회사의 자체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물가, 이제 돈이 풀려가지고, 화폐량이 많아져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근데 나는 내 삶의 주머니, 월 생활비 쓰는 건 불편하지만, 네. 나의 통장이나 나의 부동산은, 네. 나의 증권 계좌는 네. 자산이 증식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안 좋게만 배웠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럼 이게 돈을 막 푸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라면값 오르고 막 물가 오른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걸 정부에서 또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저거 하겠죠. 금리를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네. 뭐냐면은 네. 지금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기가 올라갈 때 네. 경기가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할 때 회복이 된다고 할 때 은행 입장이라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냐면 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냐면 저금리로 냈으니까 네. 너 체력이 괜찮으니까 너도 이제 나한테 이자를 조금 줘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어떤 그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은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는 조건이 됐을 때 경기 회복이라는 조건이 됐을 때 금리 인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우리가 이제 예금 금리 있잖아요. 예금 금리. 예금 금리가 제일 예금 금리의 가장 큰 적은 물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3%를 내가 이제 그 1년 후에 내가 이제 예금했는데 1년 후에 3%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소비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1년 사이에 계란값이라든가 라면값이 올랐어. 그러니까 실제 받은 걸 보니까 물가가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나의 실제 금리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금이라는 예금의 금리의 가장 적은 물가라고 합니다. 그냥 물가가 올라가오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하고 예금 금리하고 물가가 같으면은 네. 우리가 예금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구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도적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의도적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소비를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축 쪽으로 돈을 가게끔 만드는 거죠.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굳이 이 비싼 물건 사는 것보다 일단 한 템포 쉬었다가 그쵸. 예, 저축을 하자, 네, 나중에 네. 하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올리는 경우. 그래서 물가를 진정시키는 것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더 많은 돈들이 이제 은행 계좌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사회에 있는 돈들이 좀 줄어들면서 예. 그렇게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예. 말씀. 심리적으로도 좀 돈 덜 쓰고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현실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좀 금리를 슬슬 올리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의도대로 의지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예.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네. 항상 금리는 이제 한국 금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미 기준 금리를 보셔야 돼요. 예. 근데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을 축소한다 예, 예. 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제가 우리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100억을 이제 어렵다고 해가지고 네.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100억이 네. 필요하다고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돈을 가지고 네. 잘 이제 운영이 되셨어요. 네. 되셨는데 또 돈이 필요하시다는 네.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네. 100억 더 줄 수는 없지. 하지만 네. 내가 이번에는 50억 줄게. 네. 그거 가지고 해봐. 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돈을 줄인다는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적게 준다. 적게 준다는 거죠. 그 경제 지금 현재 경기의 체력을 보면서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럼 이거는 연방준비제도가 약간 이거는 경제를 낙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돈을 이제 줄여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 종료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걸 긴축 정책이라고 네. 하는데 여기에 그 우리가 시중은행으로 관점을 보시면 안 되고요. 중앙은행은 어쨌든 경기를 그 좋게 만들고 있는 그 부양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끔 금리와 통화 정책을 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취하게 돼 있죠 정책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 그 이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기 회복률이 굉장히 빨라지고 네,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이만큼 돈 풀 거를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거다. 지금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호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예. 테이퍼링 이런 건 또 미루겠죠. 예. 그렇군요. 이제 금리와 주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금리가 상승하면은 뭐 주가가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네. 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거잖아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만큼 이제 소비 부담 우리가 이제 소비 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면 이제 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대출금리입니다. 네, 대출금리.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이제 진작이 안 되고 하니까, 주식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 거고, 네. 당연히 금주가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금리를 그렇게 폭등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옛날에 우리 그, IMF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네. 금리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유동성 장세였는데 그동안 이제 그게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냐면은 상황이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고 판단하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실적 장사로 바뀔 확률이 그렇죠. 높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은 뭐 주가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제가 딱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진짜 그 중앙은행 입장하고 약간 그 일반 시중은행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일반인 생각하는 거하고 네, 그렇죠. 중앙은행은 전혀 대출금리 올라가면은 가계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니까 수비가 줄어들게 돼서 안 좋은 건데. 예.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다고 보니까 이제 좀 올려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이나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네. 입장을 그쪽 입장에서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네. 제가 중앙은행, 우리 이제 대표님 중앙은행 어떠한 그 우리 의장 있잖아요. 네. 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또 이제 일반인이 그동안 느꼈던 거는 또 가계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원자재 가격도 근데 책에 자세히 쓰셨더라고요. 아, 예.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역시 이것도 물가와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나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보면은 네. 일단 나쁜 건 사실입니다. 예. 나쁜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주식시장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예.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주식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하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보면은 네.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거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그 경기가 정상적일 때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수요에 의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경기가 좋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건 그 경기가 좋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 네. 그 지난 10년이라든가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항상 주식시장이 좋았던 것 같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안 좋았다. 예. 왜냐하면 그 수요 공급에서 수요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없거나 줄어들었다. 예. 수요 공급의 측면을 보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라면을 예를 들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은 뭐 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율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라면 회사는 자기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라면 값을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뭐 대체재료상의 수치상은 매출도 증가하고 좋아지겠죠. 수익도 증가하면서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된다든지 이게 계속 뭐 선순환이 되는. 근데 재미난 건 보면은 네. 밀가루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올랐던 가격을 그대로 받으니까 수익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네. 그리고 그 또 하나 뭐 이렇게 우리 투자님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휘발유 가격 이제 우리가 주유 가격 있잖아요. 주유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올라가면 되게들 불편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그 물론 이제 주머니 사정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그 수천만 원 수천만 원 올라가고. 왜 그런 거죠? 경기가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일이 하나의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오일 가격이. 예. 이게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아 경제 좋아지겠구나. 그만큼 이제
석유가 우리나라 밀접한 그 물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고 바라보면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네. 가격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예, 예.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 경제를 빠뜨릴 수 없잖아요. 네. 달러 그 이제 환율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많은 그렇죠. 우리는 100%니까 그렇죠, 예. 예, 무역 의존도가 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뭐 달러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달러가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 좋다.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환차기라는 게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결제 시에.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뭐 주식 투자 하시지만 네. 환율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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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모든 기업들이 100%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돈도 한국에서도 빌릴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빌릴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환율 가격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금융 비용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네.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부터 뭐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환율 상승하는 데 있어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환해, 환차손, 환차액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꺼려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들어온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을 투자하시는데 1달러에 1,000원 주고 이제 먼저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내가 나가야 될 시점에 네. 내가 다시 미국 투자다 미국으로 다시 나가야 될 시점에 1,0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0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100원이 됐어요. 네. 그럼 나는 그 100원이라는 환차 손이 발생하잖아요. 네. 내가 환화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쵸. 미국으로 들어갈 건데.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도할 수도 있고 또 신규 자금을 보류할 수 있죠. 그래서 달러 상승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는 좀 약간 불편한 일이죠. 되게 복잡한 거네요,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많이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환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환율하고 주식은 반비례다. 그 얘기는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하락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사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는 내용하고 또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그렇죠.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까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인 투자자라 입장이라 보면은 한국 주식을 살려면은 한국 기업이 좋아서, 미국 기업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한국 기업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달러 갖고 있는 거를 원화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한국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많은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냐면 원화가 강세가 될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만 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예.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이제 환율 올라서 이게 1,200원이 되면은 나는 1만 불 갖고 똑같이 투자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그 주식을 살 때는 1,20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환차익 환차손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꼭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한국 주식만 안 하고 베트남 주식도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 보시면 되죠.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던 표현 중에서 네. 버블은 남의 약재고 나에게 최대 기회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누구한테는 진짜 불편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몇 번 이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기회가 됐었죠. 예. 근데 이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작년 3월달이 어찌 보면은 악몽 같았었죠. 그렇죠. 예. 계속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립니다. 뭐냐면 모든 주식이 네. 다 같이 패닉 상태로 갈 때는 절대 거기 동요되지 마라.
그러나 남들 잘 가는데 내 것만 하락하고 있다. 네. 그건 진짜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막 좋을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아니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고, 내 것만 딴 사람 다 좋은데 나만 좋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다 좋은데 내 것만 안 좋으면 내가 문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버블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버블은. 버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판단 기준. 그러니까 이게 버블은 사실 이게 정답은 없죠. 네, 버블이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징후들을 이제 감지는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을 또 회수하고 시중에 돈이 없으면은 뭔가 자금 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제 이거를 버블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경험이 또 필요하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 공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사고팔고에 대한 문제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고팔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세계에서 이게 버블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 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거시경제가 좀 필요하죠. 그 공부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그 다음에 환율,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예, 조합을 이뤘을 때,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험까지 들어가면.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 존리 대표님이 이제 오량주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 주식 오래 갖고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면 편의점을 다섯 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다섯 개를. 근데 하나는 진짜 잘 돼. 하나는 뭐 그래도 잘 돼. 보통 잘 돼. 하나는 그냥 본전이야. 또 하나도 뭐 그런 대로. 근데 하나는 적자야. 계속 적자야.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처분해야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섯 개의 기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리하셔야죠. 정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잘 가는데 얘만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네 개는 우리가 얘기하는 큰 트렌드를 타고 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업적이 실적이 좋아서 잘 가고 있구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좋은 트렌드를 갖고 있고 좋은 업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골랐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트렌드를 완전히 벗어난 기업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절매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손절매라는 게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하고 같이 영원히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건 아닌데 좋게는 생각하되 항상 우리가 이제 좀 뒤로 한 발짝은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옆발상 말씀하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섯 개의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적절한 걸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서 다섯 번째 편의점을 마이너스니까 싸게 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옆발상 투자 아닌가요?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큰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보면은 바닥이 있다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바닥이 있어요. 그 다음 뭐냐면 또 지옥까지 가잖아요. 지하.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이 그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10년짜리 차트를 한번 봐라. 예, 그거는 뭐냐면 기업의 업황과 그 다음 기업의 역사가 그대로 담아 있는 거다. 근데 10년 동안에 주가가 우하향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향하다가, 그러니까 하향 곡선을 타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뭐 파산해가지고 재개하는데 되게 어려운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이 안 좋다가 다시 옛날처럼 잘 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기업에 투자하셔야지만, 이게 성공적인데, 근데 계속 하라고 있는 거는 그게 바닥이 아니라 또 내일이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역발상 이렇게 뭐 투자, 역발상 생각하시면 남들과 다르게 하는 거, 혹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역발상을 어떻게 정해야 돼요? 아, 역발상은 네. 역발상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작년 같은 팬데믹 같은 경우는 네. 그건 진짜 역발상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폭락하고 있는데 이거를 싸다고 사셔가지고 이거 네. 2천 원이니까 네. 한 그 금방 한 5천 원 된다. 네. 그 매수자들이 없는데 혼자만 거기 있어 지금 뭐예요? 그건 역발상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역발상은 네. 되는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외부의 영향에서 주가가 폭락할 때 이때는 이건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외부 영향에서 일시적으로 폭락했을 때는 투자해도 되지만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이건 역발상하면 안 되죠. 특히 여기다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책에서도 이제 그 기업에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부는 기업에 있다.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은행에 돈을 이제 저축을 해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었는데 20, 30년 전에는 그렇죠. 근데 그리고 10년 이상 전에는 부동산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기업으로 가야지만 우리도 이제 부가 창출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흐름이 은행에서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사실 뭐 그 당시도 주식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그쵸. 못 가졌던 건 사실이니까. 예. 지금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을 이제 더 이상 은행에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식에 돈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예. 또 대안도 없고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이렇게 물건 덩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항상 올라가는 추세지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예.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이 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은 항상 있게 마련이겠죠. 메가 트렌드를 결국 타는 거가 전제가 된 뒤에 그다음에 역발상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예예. 예. 이 4차 산업혁명 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대체? 예,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찾아보시면은 네.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융합 못해가지고 네, 그죠? 어려운 말인데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가 잘 팔려야지만 네. 경제가 잘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전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이 잘 안 됐어요. 10년 동안은 유일하게 된 거는 저희 스마트폰 산업만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로 그게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죠. 코로나19에는 네. 기존 전통 산업과 또는 기존 제조 산업과 그 다음에 IT 산업은 네. 서로 대립관계에서 네가 좋냐, 내가 좋냐, 네. 이런 대립관계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적은 네. 옆 동네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의 적은 뭐, 대우다, 포드다, 도요타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의 적은 내가 소속해 있는 제조업의 적은 뭐냐면 IT 기업이 된 거죠. KB금융의 적은 신한은행이 아니잖아요. 네. 예, 카카오뱅크가 된 네. 것처럼. 예. 또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기네 적은 네. 테슬라고 그다음에 뭡니까 애플카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시는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술 사회 안에 IT하고 제조업이 같이 움직이는 것. 예. 그게 주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주가, IT가 주가 돼서 그 기존에 있는 전통 제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스마트카가 대표적으로 네. 그런 모습이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카메라, 이런 뭐, DSLR을 많이 생산하는 뭐, 니콘이나 뭐, 캐논. 이런 카메라의 그, 과거에는 이런 경쟁업체들이 캐논의 라이벌 뭐 니콘 이랬다면은 그쵸. 올림푸스 이랬다면 이게 요즘 이게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 네. 이렇게 이제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네.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유통 우리가 이제 뭐 유통 그 관련된 뭐 대형마트 네. 굳이 안 가도 네. 우리가
그 바로 다음 날에 네. 그죠? 아니면 새벽에 그쵸. 우리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 관점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은 그전에는 이런 거죠. 쿠팡을 가장 견제한 것들이 대형마트였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이제 그 유통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지 네.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뭐야? 편의점이 개미마트랑 경쟁하고 있다고 뭐 그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완전히 그 기존의 그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예.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입장에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나 예.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자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트렌드 추입이 있고 트렌드가 성숙된 단계에 있을 네. 때, 성숙된 단계에 들어갈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때 투자하면은 항상 물리죠. 왜냐하면 네. 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트렌드 초기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때는 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뭐 적자로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주가가 과할 수도 있고, 네.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상상력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메가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는 스마트폰 산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산업 네. 네, 이런 산업은 이미 성장을 넘어서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봐야 되는 건 당연히 스마트카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 네. 가상현실 관련된 거죠. 얘네들은 이제 성장, 이제 트렌드 초입에 들어온 것 같아요. 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과거에 제가, 애플 주식을 못 산 게 제일 안타깝죠. 네. 그 이제 스마트카, 메타버스. 스마트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기존에 뭐 자동차가 그냥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이걸 스마트카인 거예요? 그건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네. 스마트폰이 있었고 그 과거에 휴대폰이 있었잖아요. 네. 예. 휴대폰,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기의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낮잖아요. 낮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카라는 것도 역시 뭐 참, 그러니까 이동 수단은 맞긴 맞는데 네. 그 스마트카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어떤 그 기능들이 네. 첨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문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행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휴대폰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거예요, 예,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카고. 그 여기 스마트카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스마트카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테슬라죠. 테슬라. 예. 테슬라 타보셨어요, 실제로? 타진 않은데. 타보지 않았어요. 예. 시승할 때나 잠깐. 네. 예. 그럼 그때 보셨을 때. 그 테슬라 저도 타본 적은 없는데 그 딱 그 시즌을 보시든지 뭐든가 경험하셨을 때 아 이게 스마트카구나라는 게 느낌 오셨나요? 아니면은 어떤 느낌 있었어요? 느낌 왔죠. 와 이게 스마트카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그 차가 일단은 앞에 범퍼 열어 보시면 그러니까 네. 우리 내연기관을 보면 네. 엔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어. 네. 거기에 제가 그 시승 전환장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농구공이 몇 개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차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이렇게 기존의 차에 있었던 것보다는 다 이게 뭐 패드 같은 거 있고, 뭐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이었죠. 근데 지금 뭐 아마 사람들 그거 보시면 익숙해질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저는 스마트카하고 내연기관의 차이점은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된 것처럼 네. 기존의 내연차가 스마트카가 되고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걸 느끼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네. 운전을 하게 되면 막 화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율주행 모드로 하게 되면 SK 광고에서 그런 나온 광고가 있어요. 네. 자유인격 화가 아빠가 막 화가 나는데 네. 예, 자유모드 딱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아빠가 음악을 들어 이렇게 혼자 네. 차는 지가 알아서 가고 네.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 안에서 차 공간 안에서 뭔가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가 일어나겠다라는 게 그게 스마트카가 아닌가 싶어요. 이동뿐만 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동을 보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건데. 우리는 지금 그 운전을 늘 잡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고, 그 부산까지 가는 뭐,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걸 바라보는 게 스마트카 네. 산업이겠네요. 네. 이게 확장성이죠. 아마,
관련 기업들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법 규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네. 가야 될 길은 뭐죠? 그럼 이게 스마트카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스마트폰에서 앱을 개발하는 회사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게임 산업이 될 수도 어마어마하겠죠. 있고, 컨텐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뭐, 넷플릭스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 굉장히 진화가 됐잖아요. 네. 그전에 초창기 때야 뭐, 카카오톡 정도만 네. 수준하고, 그죠? 네이버 검색 정도만 했는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진화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장성은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제하고 스마트카의 경제를 비교한다면 100만원짜리 경제가 스마트폰이라면 수천만원짜리 경제는 스마트카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건? 일단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그죠? 뭐 이제 잠깐 이렇게 저랑 대화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느끼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 산업 자체는 복합 산업입니다. 예,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잘 안 됐는데 지금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잘 올라가, 포드 같은 게 주가 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 뭐냐면 자동차가 잘 돼야지만 철도 잘 팔려요. 그렇죠. 그 안에 화학 제품도 잘 팔려.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스마트카가 하지 못한, 스마트폰이 못한 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올 수가 있죠.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뭔가겠지. 저는 처음에 버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버스랑 관련이 없더라고요. 네. 예, 저도 요즘에 이게 메타버스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상현실입니다. 예, 가상현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도 막연하게,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낀 건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이 이제 그 가상현실의 그 어떻게 보면 시초? 원적격? 예. 원적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리니지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게임들이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얘는 이제 가상에 멈춰져 있는 거고,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면 가상과 현실이 어떤 형태든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어진 거군요. 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이케아에서 웨블이 있는데, 내가 가구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집안에 이제 그 화면을 이제 촬영이 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구를 여기다가 이제 딱 보면은 가구 배치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색깔에 맞는지 아니면 저쪽에 가구, 이 가구를 하면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가장 원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원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켓몬스터. 기억나세요? 네, AR, VR 뭐 한참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그 메타버스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원식격,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페토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VR 뭐부터 해가지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모든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맥락만 잡으면 되잖아요. 예. 옛날에 이제 그 PC통신. 예, 천리안 아시죠? 그게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싸이월드라든가, 그죠? 아니면 다음 카페라든가, 아니면 알럽스쿨로 이렇게 확장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SNS, 예를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로 확장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그러니까 이 플랫폼 다음이 무엇이냐, 그렇죠. 때, 그게 메타버스를 구현해내는 기업이 이 시장을 완전 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쪽 업계에 보시는 분들이, 그, 누구더라? 엔비디아의 CEO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난 20년간은, 이제 온라인 시대였다. 이런 시대였다. 근데 앞으로 20년은 메타버스 시대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치고 가는 기업은 페이스북. 예. 그 기존에 그 비슷한 산업 했던 것들이 결국 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카카오도 글로 가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엔비디아가 잘 가는 이유도 네. 거기에 이제 그 뭐죠 그래픽 카드 네,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화질에 실감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그래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21년 전까지는 스마트카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갔죠. 네. 근데 2021년 봄 지나서 여름부터는 어떤 기업이 많이 갔냐면은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갔어요. 미국은 이제 페이스북, 엔비디아, 로블록스까지 상장이 됐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에 많이 잘 갔잖아요. 네, 그죠? 예.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시장이,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게 최근 몇 개월 동안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단순하게 카카오가 잘해서, 단순히 네이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개인 투자 입장에서 이런 스마트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거에 뭐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사실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진짜 완전 시장 초기라서 어떤 기업이 치고 나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게 확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 메타버스 뭐 ETF 이런 상황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그 안에서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나? 안전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기관의 힘이 더 필요하겠죠. 예. 그들은 이제 다 분석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업종 대표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와 관련된 업종 대표주. 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용자가 27억 명이래요. 네. 예. 뭐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 카카오 아직 근데 메타버스라고 하기는 좀 이제 책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도 사이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이 사이클을 좀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래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정확히 언제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다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경기 사이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우 굉장히 미 연방준비제도 거기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의장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기 사이클은 아무리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네. 이거는 정말 복잡하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게 사실은 복잡성이 있는데,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속담에 보면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는 것처럼, 네. 역시 이제 경제도 어떤 주기성은, 그러니까 정확한 주기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기성은 있더라 이거죠. 예, 주기성은 있더라. 예. 근데 그러한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풀려가지고, 네. 그 다음에 돈이 다시 시중에 풀렸는데 다시 시중에서 돈이 사라졌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경제 같은 경우, 그 시중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개 기업, 한 개 가게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경기 과열일 때 나타나는 공급과 수요의 문제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갈 때도 있는 네. 거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산업이 새롭게 탄생할 때, 과거의 산업이 이제 몰락할 때,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버블이 터진다거든가 아니면 위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어느 거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요. 이번 같은 경우 저도 세 번째 사이클을 맞이해 봤는데 네. 우리 보건과 관련된 상상을 못 했어요. 저도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예측 못 했죠. 그렇죠. 경제 시스템 가지고는 네. 대부분 우리가 2019년도에 뭘 봤냐, 경제 시스템인데 그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은 어디다 두냐, 중국을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엉뚱한 데서 나왔잖아요. 예. 그건 모르리. 근데 중국에서 오긴 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주기 하면은 이제 뭐 10년 주기설 우리나라 같은 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97년, 08년 해가지고 그런 이제 10년 주기설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100%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딱 10년이라는 거는 그 정해놓을 수는 없고요. 네. 이번 같은 게 한 12년 만에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 올 기미는 여러 가지 징후는 이제 그 경기 고점일 때 네. 나타나긴 나타났었어요. 예, 사실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뭐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죠. 네. 그럼 이런 머니 사이클 결정한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금리, 네. 금리하고 통화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사이클, 네. 예, 산업의 사이클. 보통 뭐 7, 80년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물론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어떤 산업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네. 예,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환율, 네. 뭐 채권, 인구, 뭐 이런 것들이 예, 제가 머니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자산 사이클이죠.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뭐 버블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예. 불황도 오고 이런 거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얘네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되면 예. 또 그리고 얘네들은 또 놀라운 사실은 뭐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면 또 여파가 이렇게 딱딱딱 되더라고요. 이게 뭐 산업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환율 이런 게 뭐 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예, 연결되어 있죠. 예. 그럼 이 메가트렌드 인구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구 같은 건 이제 큰 흐름에서 봐야 되겠죠. 아주 이거보다도 더 큰 거.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든가 원자재가 환율 채권은 하나의 이제 경기 순환의 해석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가트렌드 같은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메가트렌드는 뭐냐면은 경기 순환이 아니라 그 큰 것고 작은 경기 순환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부동산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면은 뭐 금리가 많이 낮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아 예.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나요?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예.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2005년도, 2008년도에 네. 그 제 친구 사례거든요. 네. 실제 사례입니다. 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때는 금리가 높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이제 바꿔 탔어요. 네. 5%짜리로. 네. 기준금 고정금리인데. 네. 지금은 고정금리 5%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엄청 비싸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술 한잔 산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면 정말 그냥 어이없는 건데. 네. 그때 기준 그 금리가 되게 높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럼 반대로 그러면 금리가 낮았을 때 그럼 사람들 집을 샀냐? 2013년도 2013년도 12년 13년 14년 사이에 보면은 네. 또 금리가 또 낮았어요. 네. 그때 집을 안 사셨어요. 네. 오히려 그때는 네. 아마 부동산 관련해 아시겠지만 집값이 네. 많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 집값 와 엄청 쌌다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최근에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럼 집을 안 샀나? 또 오히려 또 집을 사셨잖아요. 상관없네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작년에 지금 저금리잖아요. 네. 집 사시잖아요. 네. 네,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화량이 있는 것 같아요. 통화량.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출, 그러니까 통화량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출량이죠. 나한테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냐. 그런데 네. 내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 여력이 돼서 그걸 갚을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에서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 인구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은 떨어질 거다. 네. 그리고 또, 노인 인구도 많으면 1인 가구 많으니까 소형주택 많이 할 네,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의 그 소득분위가 이제 10단계로 나눠지는데, 예. 1분위가 그 당시에, 1분위가 연봉 7천만 원 이상자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1분위가 1억 5천 이상자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2분위 같은 경우 거의 1억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데, 요번에도 재난지원금 보니까 뭐 4인 가구가 월 소득이 1억, 1천만 원에서 1,400인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연을 환산하게 되면, 가구당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는 걸 간과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구나. 소득이 증가하는 걸 고려하지 않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소득 증가를 많이 그 1분위, 2분위든 네. 뭐 3분위뿐만 아니라 이분 분들이 소득 증가율이 네. 높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숫자가 또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부동산 가격과 금리는 크게 뭐 일단 뚜렷한 뭐 연관성 없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상환 능력 있고 그다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보면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출 정책 뭐 이런 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에. 뭐 전체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언젠가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런 이제 좀 하락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양적 완화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아직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저는 개인 궁극적으로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 다음에 실적 장세에서 어떠한 이제 그 고점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징후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금리가 쭉 오르다가 금리가 이제 인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인하. 예.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경기가 체력이 되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만 네. 경기가 체력에 이상 발생했을 때는 네. 뭔가 조치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시장에서도 아우성 치는 거죠. 내려달라.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동안 돈을 풀었으면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었으면 시중에 있는 돈을 또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긴축정책이라고 하는데 긴축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네. 시중에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역시 경기에 아우성이 이제 일어나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지문가 뭐냐면 경험 있는 기업, 경험 있는 은행, 경험 있는 기관 투자자들, 경험 있는 네. 투자자들은 뭘 할 거냐면은 특히 이제 경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고 쌓이는 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경험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 아마 그 사옥을 매각한다는가. 아마 우리 저희 작가님 투자하시니까 경기 좋을 때 느닷없이 무슨 사옥을 매각한다. 네. 사업을 매각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경험 있는 기업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주가가 만약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경기가 고점일 때 그런 것들을 이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금리 기준금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유지 내지는 인상을 그거밖에 없죠. 예. 없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신문을 보면은 인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조가 바뀐다는 거죠. 예. 그때가 약간 이제 조금 예. 경기가 꺾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예, 예. 근데 그게 기준금리, 미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가 체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경기순환 7단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책에서. 네. 이거는 어떤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7단계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네. 일단 경기가 이제 회복 단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정 또는 정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네. 그때가 보통 이제 경기가 붕괴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섯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붕괴됐으니까 경기는 하락 상태에 있겠죠. 네. 그다음에 그 하락 상태가 지속이 되면 침체 단계. 네.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경기 회복 전인 바닥 단계가 되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요게 짧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이야기 나온 게 미 기준 금리 미 연방 준비 제도가 얘기하는 패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2022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과거 리만브러스 사태 같은 경우는 한 5, 6년이 걸렸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지금 1, 2년 만에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하니, 네.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침체 단계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좀 압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뭐, 제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이제 우리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뭐 서울도 이제 10억이 넘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제 다 절망감에 빠져 있거든요. 네. 부동산이 하락한 시기에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이클이라는 어쨌건 오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하락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의 문제예요. 소득하고 문제가 가장 직결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구 감소는 당연한 건데 그건 네, 큰 몇십 년 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몇 년 후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길게는 10년이고 네. 짧게는 몇 년이잖아요. 근데 이 소득 문제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한 개 기업 한 개 가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리머브로 사태 같은 경우는 5, 6년 걸렸을 때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구조조정 기업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소득이 줄어드니까 예,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가 이렇게 2, 3년 후에 살아난다고 하니 아니면 내년에 빠르게 회복된다 하니 이게 과연 소득이 줄어들지.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자 많냐, 많다고 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자영업자가 전체 비중에, 물론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 OECD 국가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다 잘못된 건 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배달을 통해서 잘 되는 데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득 문제가 과연 줄어들면 저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지, 뭐, 인구의 변화, 뭐, 이런 것보다도 부동산 가격은 소득과 관련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앞으로 오를 지역은 고소득자가 늘어날 지역이 오를 것 같고, 예. 뭐, 말 그대로 고소득자가 뭐, 줄어든다거나, 인구가 뭐, 없어지면은, 거기 부동산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또 매수도 소득이 되니까 그쵸.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내가 이자를 감당하겠다. 물론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못 하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나오고 뭐 대출 어느 정도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원호 투자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제 대기 매수세까지도 다 작년에 많이 했다. 올 상반기까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채권도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채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이 채권의 가격 변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채권을 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구조는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네. 예, 뭐,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예. 근데 채권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채권과 주식의 이제 그 성격을 보면은 채권은 안정적인 개념을 그렇죠. 많이 담고 있고 주식은 이제 수익률을 쫓는 개념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대 자본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주체가 어느 때는 내가 안전자산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네. 움직이고 어느 때는 수익률을 쫓아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채권을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네. 예,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그 무슨 의미냐 이거지. 네. 예.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그 채권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단순하게 채권 수익률이 커지면 이거 수익률 괜찮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죠? 예. 그럼 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가격이 하락한다면 채권을 던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도를 한다는 거죠. 왜 매도를 하냐? 수익률이 그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난 글로 가기 위해서 채권을 그쵸.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채권 아니면 주식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사러 간다. 예. 주식 사러 간다 그러면 조건이 되는데 주식 사는 이유가 뭐야?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가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채권에 몰린다는 의미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식에 놨던 돈을 빼서 뺀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주가는 빠지고. 기업이 솔직히 안 좋을 걸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절로 회피하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너무 잘 생각하시고. 예.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채권 말고 미국 채권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채 같은 건 안 돼요? 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이해할 때는, 역시 미국을 봐야 되겠죠. 아, 정말 뭐 많은 데서 강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니까, 정말 뭐 나는 주식도 하나도 모르고 경제도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경제 공부 어떻게 해내야 될까요? 경제 공부요?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저는 이게 경제 공부도 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 공부하는 이유가 주식 투자 잘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업료를 지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업료라고 해서 뭐 강의료를 내라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참여를 좀 오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사이클을, 10년 사이클을, 굳이 10년이라 하면 사이클을 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맞이했을 때는 얼떨결에, 두 번째 맞이했을 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역발상적인. 세 번째 맞이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기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참여에 이제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과정마다 이렇게 체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거시경제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들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예. 무슨 얘기죠? 그 2차 전업 산업과 관련돼서 이게 보면은, 정말 저 이상으로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예, 완전 전문가가 되세요. 그쪽 업계 전문가가 되시거든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냥, 저도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말에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입체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깊게 공부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편의점 있잖아요. 네. 예. 계속 그걸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데, 그 주식 투자, 주식 수익률하고 부동산 수익률하고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거 다 아세요. 네, 그렇죠. 근데 나의 승률, 승률은 나의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승률과 부동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부동산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다 부동산 많이 하죠. 네. 네. 그 이유가 뭐냐? 본질적으로 365일 관심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10년 후에 다시 들어오고, 요번에 또 내가 잘못 물렸다 해가지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떠나가셨다가 또 10년 후에 또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계속 공부를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좀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이요. 아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안동 작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